안녕하세요. 날개 꼬그림입니다. 창문하고 방충망 사이에 10cm 정도 여유 공간이 있는데요. 원래는 창틀 위에다만 다육이를 키웠는데요. 이렇게 4단짜리 선반을 만들어 봤고요. 다른 채널에서도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번거로워서 만들지는 않았는데 작은 화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공간을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요. 선반 만드는 영상은 준비를 못 했고요. 저도 아파트다 보니까 다른 집 옥상에서 만들 수 있게 부탁을 해온 거라서 영상은 담지를 못 했고요. 다음에 만들게 된다면은 영상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영상을 찍다 보니까 소음이 조금 납니다. 이해해 주시고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한 영상 같이 보실게요. 아파트 베란다에서 다육이를 키우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아무래도 베란다에 요즘은 아파트마다 확장형이 많아가지고 거실은 거의 다 확장형이 되고 안방 쪽에도 확장형이 돼 있는 데는 돼 있지만 저희는 안방 쪽에는 확장형이 안돼 있어서 베란다 창문을 열수 있는 공간이 이문 한쪽인데요. 이문 한쪽이 한 80cm가 약간 넘거든요. 이 공간 밖에는 정말 햇빛을 받을 수가 없고요. 저도 항상 거실에서, 확장형 거실에서 키우지만은 햇빛이 들어와도 물은 들지를 않는답니다. 베란다 창틀 앞에 이 공간을 많이 이용을 하지요. 물 들이고 또 옮겨주고 이렇게 공간을 많이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르는 입증 내가 이 선반 있는데 1, 2, 3층에 선반 있는데 이 폭이 한 35cm 정도 되는데요. 이폭 안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화분이 한 3개 정도 진열이 되죠. 근데도 이쪽 부분까지는 햇빛이 다안 오기 때문에 이쪽 물 들었어도 이 안쪽으로 놓으면은 물이 또 빠지고 이런 현상이 나온답니다. 물 들여야 할 아이들은 이쪽 앞쪽으로 이렇게 또 꺼내놓고요. 그래서 햇빛 이렇게 받는 쪽은 이게 전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츰차츰 다육이들이 작아져요. 큰 거를 들일 수가 없고, 또 올해는 또 새로 분갈이를 하면서는 화분을 또 작게 쓰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무조건 다 크게 썼는데요. 장소가 좁으니까 자동으로 이게 좁아지게 화분을 적게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화분이 작고 작은 거래도 자꾸 늘어나니까 놓을 공간이 없어서 이렇게 문턱에 창틀에 이것만 이용을 하다가 이번에는 선반을 짜봤답니다. 선반 만들기 전에 이런 식으로 여기 10cm 안쪽에서만 화분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여기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거를 놓으면은 이렇게 창문을 여닫을 때 닫히지가 않아서 이 공간을 이용을 했었는데요. 이거는 공간을 제일 아래 한 칸밖에는 이용을 못하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선반을 했는데 다른 분들도 채널에서 이 공간을 이용해서 선반을 만드셨는데요. 저도 그게 좀 그거 만든다는 게 번거로울 것 같아서 안 하고 있다가 화분이 작은 화분이지만 자꾸 늘어나게 돼서 이 공간을 이용을 해서 선반을 한번 만들어 봤답니다. 그러면은 이 공간 한 단만 이용할 수 있는 거를 3단, 4단 이렇게 너무 높으면 또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3단, 4단만 이렇게 해서 한번 실험적으로 한번 선반을 만들어 봤답니다. 그러면 선반을 올려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도 제일 창틀 위에만 사용을 할게 아니라서 이렇게 3단, 4단을 연결을 해봤는데요. 지금 폭은 박무목 이게 정 사이즈로 나온다 합니다. 박무목. 여기 위에로 하면은 빗물이 들어와도 처리가 돼 있어서 썩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요. 이 사이에 창문하고 방충망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문을 닫아 보면은요. 이렇게 문을 닫으면 이게 방충망 사이에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닿지는 않아요. 그래서 화분도 작은 화분 사이즈만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10cm 안쪽으로만 화분을 이용을 하면 된답니다. 이렇게 작은 화분들은 이 선반을 이용해서 작은 화분들은 여기에 올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거리대를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봤답니다. 이 비용은 이 방무목 사는 데는 15,000원이 들어갔고요. 여기 고정핀 있죠? 고정핀 3,000원 이렇게 들어가서 집에서 한번 만들어 봤답니다. 들어간 건 이게 고정핀하고 이 방무목하고만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15,000원하고 고정핀이 3,000원 이거 하나 하는데 그 가격으로 주었고요. 그러면 화물을 한번 진열해서 보여드릴게요. 제일 아래쪽 하나만 이용을 하다가 지금 4단을 이용을 했거든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참 좋네요. 이렇게 4단을 위로 이렇게 4단을 이용을 했답니다. 이렇게 쭉 한 단만 이용할 때도 있었는데요. 또 이렇게 이용을 하다 보니까 더 많이 올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게 위에 칸하고 여기 아래 칸과 칸 사이를 처음이다 보니까 35cm를 했거든요. 그래서 작은 사이즈를 이용을 화분을 올려놓을 거라서 35cm는 너무 공간이 넓은 것 같아요. 올려놓은 거 한번 볼게요. 제일 위에 쪽에는 금종류를 올려놨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게 문제네요. 비가 오면 이걸 또 다 들여놔야 되는 거잖아요. 일일이 하나씩 다 일거리가 많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여기 마르드금이 있고요. 담설금, 아가보이데스, 추설송금 이렇게 자고도 잘 자라고 있고요. 옆에 라울금 화분이 적은 화분들은 제일 위에 쪽에 이렇게 올려놨답니다. 아무래도 높다 보니까 처음 이용을 하는 거라서 혹시 모르니까 제일 위에 쪽에는 작은 화분들 아주 작은 화분들은 위에 다 금만 들어가 있답니다. 니크샤나 금은 약간 우짜랐죠? 이렇게 오팔금 마커스금 얘는 조이스 툴루크금 이렇게 물 들으라고 대성당에 가니까 물이 예쁘게 많이 들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집에서 방그늘에 놨더니 물은 안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물 들으라고 이렇게 밖에다 좀 놔봤답니다. 그래서 한 3일째 내놨는데요. 이렇게 초록색이던 게 조금씩 물이 들어가네요. 3일째 됐답니다. 이거는 흑장미금. 흑장미금. 또 나울금. 나울금이 물 달라고 쪼글쪼글 하네요. 약간 옷자람이 있어서 물을 안 줬거든요. 그랬는데 쪼글쪼글 합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는 네 번째 칸에는 제일 위에는 그래도 적은 거를 화분 무게라든가 이런 거 저런 거를 올려놨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또 매비나금 화분도 예쁘고요. 그 다음에 신발 소인재금도 있고요. 신발에 이렇게 신발 화분에 있답니다. 정야도 있고요. 여우별 집시금 이렇게 있답니다. 그리고 내려올수록 약간은 조금 위에보다는 약간 큰 화분 무게가 조금 나가는 거 위에보다는 조금 나가는 거를 이렇게 놨답니다. 또 꽃무늬 화분에 팅거벨도 있고요. 이것도 하얀색 화분에 꽃무늬가 있는 미니벨도 있고요. 이것도 꽃무늬 얘랑 화분이 같으죠? 꽃모양만 다르고요. 또
쿠비 프로스트도 있고요. 얼마 전에 이번 주에 올렸던 거죠. 애플민. 애플민도 이렇게 화분에 있고요. 그래서 네모난 화분이요. 여기는 10cm를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웬만한 다육이들은 다 키울 수가 있더라고요. 동그랗게 화분이 크지 않는 이상은 여기에 거의 들어가게 되네요.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는 네모난 화분. 네모난 화분을, 햇빛이 참 중요해요. 거실에 있다 보니까 초록색이더니 내놓은지 며칠 되니까 이렇게 물이 들어가네요. 이것도 샤이닝, 샤이닝. 그래서 제가 이 화분을 좋아하는데요. 이 화분도 이보다 더 큰 사이즈는 10cm가 넘는 거는 여기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적은 사이즈로 예, 들어가는 거. 이 화분이 적은 사이즈도 있고 큰 사이즈도 있는데요. 이거는 더 작은 사이즈예요. 작은 사이즈. 이 창문에 들어가는 거는 이 네모난 거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안정감이 있어서 네모난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풀분 사이즈도 들어가요. 이 풀분 사이즈. 조금 큰 풀분 사이즈. 그래서 이렇게 작은 화분들을 여기다 이렇게 전용을 했답니다. 이 한 칸만 이용하다가 세 개를 더 이용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선반이 생겼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